좋아하셨어요.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가다 나는 거죠. 그럼 왜 갔겠어요?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다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. 이 길을 신부야 전통에 있어서 말해주죠. 제일 먼저 명시적으로 테이프를 끄는 분은 모세입니다. 그래서 이렇네요. 모세의 자리와 우리 주님의 자리는 의도적으로 시각적으로 기획된 듯 다른 인상을 주는 정도로 굉장히 일치합니다.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 은총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. 늘 뒤떨어지고 미약하고 나만큼 신앙이 깊지 못해서 항상 제가 부끄러워했는데 오히려 어둠 속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주님을 느낄 수 있고 또 주님을 실감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 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. 참으로 이렇게 커다란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이 신앙의 자리 너무 감사하고 매년 추석 때 이때 제가 또 다시 올 수 있는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